네,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찐. 찐이죠. 네. 그린. 이분 말고는 뭐 누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 유진 투자증권의 한병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11월 4일 이후에 처음이네요. 그런가요? 대표 방송. 아, 그때 이후. 아, 우리 풍력 뭐 내가 재생 안색이 네. 보니까 그날 기억이나 트럼프 된다고. 네. 자, 오늘은 우리 그린데이입니다. 네. 아, 앞으로 이 분야 또 우리가 이 책을 한 권 갖고 오셨어요. 책이요? 그린 인더스트리 오버웨이트 해가지고 네. 거의 보고서가 아니라 거의 책 한 권을 쓰셨네요. 그리고. 아. 네? 그 대단하십니까? 제목 이름이 뭐냐면 The Perfect Green Revolution. 이거 외국인 투자가 용입니까?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이거. 아, 그게 네. 이제 좀 효과적으로 있어 보여요. 하니까. 네. 어쨌든. 네. 네. 자, 일단 뭐 우리 한병화 위원님은 한병화 위원님의 저 순서대로 하는 게 그래 쭉 한번 얘기 네. 들어보죠. 일단 네. 뭐부터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 보고서 서머리 페이지 첫 번째를 보시면 네, 처음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목도 앞에 이제 정관사 더가 붙는 네. 것이죠. 아, 그래서 더 퍼펙트군요. 네, 예. 네. 그래서 이때까지 뭐 주요국들이 네. 정책들을 사실은 그린 산업 관련 정책이라든지 네. 탄소 배출 저감 정책들을 계속 써왔었는데. 네. 다 조금씩 엇나갔었거든요. 네. 유럽이 하면 미국이 하질 않고, 네. 뭐 중국이 딴지를 걸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때 또 뭐 일본 같은 나라가 또 딴지를 걸기도 하고, 뭐 이런 네. 일들이 지난 네. 뭐 한 10수년간 있어 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마지막 남은 퍼즐인 이제 미국이 바이든 네. 당선으로 이제 끼워지면서 앞으로 최소한 4년 동안은 이 동일한 정책을 모든 나라가 이제 쓰는 이제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그린 혁명이 이제 그린 산업의 혁명이 시작이 이제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처음이다. 그래서 더 퍼펙트라고 하는데 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네. 동시에 야 그린이다 이렇게 한 게. 유사일의 처음이라는 거죠. 처음입니다. 네, 네. 항상 무슨 일들이 있었죠. 유럽이 네. 뭐 재정 위기가 오면서 하려고 하다가 안 됐고 딜레이 됐고 또 트럼프 당선됐고 뭐 중국도 뭐 좀 하는 듯 하기는 하는데 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시진핑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네. 2060년 이전에 하겠다, 2030년 이전에는 피크를 만들겠다 네. 이렇게 이제 국제사회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고서 뭐 다 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 네. 있는데 우리 네. 한 의원께 시간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쭉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서머리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서머리 첫 번째 이제 그림을 나중에 보시면. 네. 전 세계에 이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G2죠. 네. 미국과 중국이 뭐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을 하고요. 연간으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고 네. 대신 이제 누적으로 보시면 뒤쪽에 예. 이제 본문에 있는데 뭐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뭐 당연히 그렇겠죠. 뭐 산업화를 제일 먼저 시작한 이제 국가기도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G2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탄소 배출을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그게 이제 안 됐었다가 이번에 이제 극적으로 두 개의 국가가 이제 합의를 해서 리더십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탄소 배출 중립은 제로는 줄일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전력 그다음에 교통 요 부분은 무조건 이제 제로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예. 왜냐하면 산업 들에서 불가피하게 못 줄이는 부분들이 있죠. 예. 제조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상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산업이 우리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어서 단기간에 이제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발전이랑 자동차가 제일 우선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또 탄소 배출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당연히 그건 또 이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보시면 거기 이제 추정치가 풍력 태양광을 합쳐서 설치량이 이제 연간 설치량이 기존 대비해서 한 20% 이상 더 증가하는 것으로 일단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일단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당장 바이든과 중국 그리고 유럽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정책만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는 아마 올 연말 정도 내년 연말 정도 되면 네. 파리 협약 시즌 2가 본격적으로 이제 합의가 됩니다. 네. 예, 거기에서 이제 아마도 더 추가적인 훨씬 더 드라마틱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는 추정치는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바로 이제 입법되거나 시행하게 될 정책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라서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전기차, 수소차, 클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당장 예를 들면 내년도에 바이든 때문에 아마 미국은 연방정부 보조금 차당 $7,500를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텍스 크레딧을 주는 건데 네. 트럼프가 이제 이 부분을 민주당은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제 막고 있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GM과 테슬라는 못 받습니다. 지금 20만 대까지만 주거든요. 아. 브랜드별로.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테슬라 이미 뭐 20만 대 넘었으니까 미국에서. 네네. 근데 이제 민주당은 재작년부터 이걸 60만 대 정도로 상향을 해야 된다. 브랜드별로? 예, 캡을. 네.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뭐 트럼프 꼼짝도 안 했고 오히려 연비 규제를 갖다가 다 없애버렸죠. 거의. 네. 오바마가 했던 것을. 네. 근데 이제 바이든은 이미 뭐 공약에 거기 다 나와 있어서 일단은 당연히 이제 연방정부 그 보조금을 갖다가 당연히 연장을 하는 법안이 이제 올라올 것이고요. 그리고 연비 규제도 캘리포니아식 룰로 아주 타이트하게 가져가겠다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내년부터 미국의 전기차 시장 움직입니다. 네. 거기에 맞추어서 이미 미국의 브랜드들 GM, 뭐 포드 할 것 없이 많은 업체들이 내년도에 전기차 신차 모델들을 미국에서 네. 발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도에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아마 올해 대비해서 한 40% 정도. 그로스가 나올 겁니다. 40% 성장?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야, 그러면 배터리도 40% 이상 더 수출해야 되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배터리들이 대부분 다 이제 수주를 했고 네. 그동안에 이제 미국 시장이 그로스가 별로 없었거든요. 예. 2년 동안.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그로스가 나오기 때문에 예. 우리 업체들이 뭐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기차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죠. 편안하게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한 3년 정도는 유럽만 유럽 시장만을 대상으로 성장을 했고 뭐 저 같은 케이스도 유럽에만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의미가 별로 없었으니까 뭐 독일 얘기 영국 얘기만 네, 하셨죠. 테슬라밖에 없고 우리의 네. 영역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미국이라는 또 다른 심장을 하나 더 가지게 네. 되는 거라서 훨씬 더 빨리 뛰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태양광이나 전기차 시장이 추정치를 상향하신 거는 네. 변경하신 거는 네. 바이든 당선 때문이에요? 바이든도 있고 중국 네. 이슈도 있는데 아주 초기 부분에 네. 그런 정책의 변화만 대상으로 해서 국가별로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를 다 합산을 해서 올린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여력이 네.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이라고 한 의미가 그런 일단이라고 거죠. 일단이라고 한 얘기가 그렇고요.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목표, 중국 시진핑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현재 되는 것보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배 이상, 중국도 2배 이상 늘어나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한 뭐 20% 남짓 그리고 자동차는 한 뭐 15% 정도 이 정도 올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아마 추정치들은 훨씬 더 상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분야 여러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해외 투자도 하시지만은 대부분 이제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니까 뭐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또 뭐 수소다 이런 포트폴리오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저기 저 한병화 의원 오셨다니까 지금 뭐 그런 일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면 대통령 2050년 탄소 중립하고 또 그저께 홍남기 부총리가 또 정보안도 발표를 하고 했는데
우리는 또 내부적으로 뭐 원자력에 대한 뭐 그런 논쟁점도 새로 생기는 것 같고 뭐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 당선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그죠? 그 전에는 뭐 오히려 좀 오르다가도 기대감에. 네. 그래서 그래서 뿜뿜할 줄 알았더니 별로다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식들은 뭐 그전에 워낙 사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래 이벤트가 딱 달성이 되면 네. 조금 뭐 조정을 거치는 거는 주식의 생리입니다. 네. 전혀 뭐 그 펀더멘탈의 변화는 뭐 없고요. 오히려 계속 강화가 되고 있죠. 대한민국도 사실은 탄소 중립을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선언을 하셨죠.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책들이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뭐 3020, 2030년 20% 이거하고는 뭐 사실은 무게감이 다른 것이죠.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20%. 원으로서 비중을 20%. 네, 20% 하겠다는 건데 그거하고 뭐 탄소 중립하고는 뭐 결이 다른 정책이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뭐 좀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그동안 이제 항상 보면 집권당에서 네. 이제 저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요청이 많이 오죠. 네. 뭐 이런 그린 산업 육성을 하려는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뭐 이런 것들 세미나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만 네. 최근에는 이제 야당에서도 그런 이제 문의가 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린과 관련된 법을 하려는데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게 참 많은 변화가 있겠구나. 그런데 네. 그 변화의 논리의 뒷배경은 기업들입니다. 기업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그렇고 예.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기업 중심의 국가잖아요. 예. 수출이 뭐 대부분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움직이게 되면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SK 그룹이 아리백 리뉴얼 에너지 100% 거기에 이제 가입을 했죠. 최근에 네. 8개가 신청을 해서 6개는 이미 가입을 했는데 네. SK 그룹의 그런 이제 전략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해외에서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 네. 고객들이 안 할 수 없다. 안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신청을 해놓는 거다. 네. 네.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뭐 법적인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떠나서 네.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치권에도 얘기를 하고 뭐 청와대에도 얘기하고 이런 정부에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변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제 그 변하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전,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우리나라 전력의 독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송배전을 혼자서 다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는 사실은 한전이 굴러가야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한전이 바뀌어야 되네요.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송배전망 같은 케이스도 재생에너지 전용 송배전망을 놓아야죠. 네.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전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익을 벌어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동안 이제 뭐 전기요금 인상도 안 된다고 하고 뭐 예. 여러 가지 연료비 연동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요구가 많이 있었으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예. 근데 이제 힘들었었죠. 근데 이제 어저께 아마 뉴스, 일부 뉴스들을 보시면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서 뭐 합의가 된 것 같다 뭐 이런 뉴스들이 어저께 이미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예. 우리 정부에 지금 좀 많이 가득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전이 아마 제일 왕따 주식이에요. 올해 주가가 엄청 올랐지만 인내력 테스트 중이죠. 예, 정말 네. 오르지 않은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의 이런 큰 흐름이 한전과 같은 주식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 정부의 스탠스도 좀 적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부 바이든 얘기를 하세요. 정치하시는 네. 분들 만나보시면 그러니까 미국의 변화가 그만큼 이제 우리한테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아 그래서 어제 좀 한전이 좀 올랐군요. 네, 네 그런 아마 뉴스가 나오면서 좀 네. 뭐 올랐는데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연료비 연동제가 뭐 언제 실시될지는 모르겠지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이제 뭐 될 것 같은데 네. 가스공사가 연료비 연동제를 합니다. 네. 가스공사는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PBR이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 이제 전력회사들은 주로 이제 PBR로 평가를 예. 하거든요. PBR 바텀이 0.3배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한전은 PBR 바텀이 0.2배 근처예요. 아, 그래요? 네, 0.2배가 살짝 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료비 연동제와 같은 이제 것만 실시를 한다 하더라도 네. 밸류에이션이 한 50%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네, 네. 아,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일단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한전이 적정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적정한 수익성이 확보돼야 될 것이다. 네. 그래야 뭐 여러 가지 송배전상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도 하고 그러지 않겠냐. 네.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안 그러면 뭐 정부 재정으로 해야 될 텐데, 그죠? 네. 근데 한전이 적정한 수익을 하려면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잖아요. 네. 결과론적으로는 네. 기업이든 개인, 저 가게든 이 불경기에 그걸 할 수 있겠냐? 요건 그러니까 전기 요금 인상과 연료비 연동제는 같은 말일 수도 있고 같은 말이죠. 다른 말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연료비 연동제라는 낮출 수도 것은 있으니까? 그럼요. 아. 퓨얼 프라이스가 오일 가격이 빠지고 석탄 가격이 만약에 뭐 석탄이나 오일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수요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하게 되면. 한전이 단기간에 수익성이 깨지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방어해 주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은 사실은 친환경, 그러니까 탄소 중립으로 넘어가는 비용들을 갖다가 부담을 하게끔 하면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요금이? 예. 근데 이제 단기간에 봤을 때는 연료비 연동제가 꼭 전기요금 인상이다. 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는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나 네네. 언론이나 또 정치권도 정부에서도 네. 그런 이제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었죠. 그렇죠. 해왔었는데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네. 기업들이 살아야 되고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환경 스탠다드, 탄소 중립이라는 스탠다드를 맞춰줘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들이 이제 좀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잘하고 있죠 지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이 저 신재생 관련 이 분야가 예를 들면 반도체처럼 이 진입 장벽이 좀 높아서 따라오려고 해도 못 따라오잖아요. 중국이 공장 만든다고 해도 뭐 도저히 안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 회사들이 잘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 회사들이 여전히 괜찮을지 아니면 다른 회사들이 맘먹고 돈만 드리면 바로 그냥 따라잡을 만한 건지 기술적 진입 장벽이 있는 정도의 기업들이 있냐? 예. 네. 사람마다 다르고 기업마다 다릅니다. 기업마다 다르고 네. 예를 들어 풍력 같은 케이스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좀 높습니다. 높아요? 기계 비즈니스잖아요. 기계 비즈니스고 한 군데서 한 30년 정도 그 지속을 해야 되고 네. 하기 때문에 중국의 업체들이 생산 능력은 크지만 전 세계 시장의 자국을 제외하고 해외로 나가지 못한 유일한 비즈니스가 풍력이에요. 네. 그래서 베스타스, 쥐멘스, GE 요 삼강 체제가 아주 공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네. 네. 그만큼 이제 높고요. 반면에 이제 태양광은 낮습니다. 진입 장벽이 네. 낮고. 중국이 헤게모니를 완전히 있고.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 이제 태양광 업체들도 최근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중국이 자국 내 수요를 갖다가 일단 두 배 정도 늘리는 걸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급 과잉의 강도가 떨어지면서 글로벌 전체의 태양광 시황이 좀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기차는 진입장벽이 높진 않죠. 높진 않으나. 네. 이 전기차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비즈니스는 규모의 경제 싸움입니다. 누가
퀄리티는 동일하게 유지를 하면서 네. 좀 더 싸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싸움이잖아요. 네. 그거는 선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이 훨씬 유리를 하죠. 유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앞서 있고 네. 뭐 그렇다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뭐 단기간에 이렇게 따라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물론 기술적인 축적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당분간은 우리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세이프하다. 수소로 놓고 보면 진입장벽이 훨씬 높죠. 수소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수소를 계속 저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일본도 네. 마찬가지지만 진입장벽이 이제 상당히 높습니다.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만드는 것이 이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죠. 이익이 안 나면서도 아까 이제 여기 계신 분 말씀하신 PSR, PSR이 뭐 40배, 50배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기업은 내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좀 확실하게 두드리고 투자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우리 현재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데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아까 크게 보면 세 가지 섹터가 있잖아요. 네. 뭐 태양광, 또 풍력, 전기차 하나 더 하면 수소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개별적인 뭐 업체기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각 섹터별로 지금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 한병원이 최선호하는 섹터는 어디입니까 현재는? 그게 구간마다 조금씩 네. 다 다른데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년을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확산되는 네. 게 예, 그 가장 중요한 이슈니까 네. 배터리 미국 시장 이제 다시 이제 재성장하니까요. 그리고 풍력 비즈니스 예, 풍력이 미국이 이제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더군다나 이제 해상 풍력까지 열리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이제 좀 지금으로서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 규모나 정책적인 측면이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주가들도 거기에 네.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한병화 위원께서는 이 보고서를 이미 주셨어요. 이 네. 보고서를 그래서 우리가 시내 자료실에 이미 올려놨습니다. 이미 올려놔서 사실 어제 밤에 올려가지고 예습을 좀 하고 오시라고 할까 하다가. 예, 그리고 또 밤잠을 설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전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냥 이 그린 인더스트리 더 퍼펙트 그린 레볼루션이라는 이 보고서를 여러분 이제 뭐 한 30분만에 다 읽으실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두 시간 시간을 내셔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네. 여러분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는데도 안 보고 투자하시는 건 이건 내 돈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이 소중하게 힘들게 일해서 번 돈에 대한 사실 이런 거는 사실 서점에 가서 이렇게 꽂아놔도 돈 주고 사서라도 나는 볼 것 같아. 봐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어쨌든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오늘도 뭐 그런 케이스일 겁니다. 그렇죠? 네.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네. 집을 짓는 과정하고 동일합니다. 네. 딱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자기 집을 짓는다면 얼마나 꼼꼼하게 짓겠어요. 그렇지. 어디 한 군데라도 하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기초부터 해서 뭐 엄청나게 꼼꼼하게 짓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논리의 집을 짓는 게임이에요. 네. 자기만의 그 논리가 전 세계 트렌드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검증을 해서 잘 지어놓고 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별 걱정은 없습니다. 뭐 오늘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진 않으면서 이 주식 매매를 하시다 보면 네. 뭐 털리기 쉽상이죠. 사상누각이죠. 사상누각. 예, 예. 집을 잘 지어놓으면 예전에 이제 IMF 왔을 때 네. 그때는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으로 누가 잘 하느냐가 최고 이제 그렇죠.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대한민국 재벌에 대한 투자를 했었으면 그 당시 IMF가 온다 하더라도 네. 삼성전자가 23,800원이었어요. 저점. 네. 그래도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아 근데 정프로는 아닌 정프로 안 읽는다에 한 표. 아니 제가 그 내 돈에 대한 예의 아니야 이랬더니 아니 너는 그렇습니까 읽냐고 하도 그러셔갖고 제가 해명을 하긴 했지만 저 원래 좀 무리한 사람입니다. 제 돈에 대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 이거 또 한 분이 그랬어요. 아, 너무 돈이 없어서 예의도 없다. 아니 그렇지 네. 중요한 아니고 한번 꼭 읽어보시죠. 저도. 네. 저도 이제 시간이 좀 없고 바빠서 제가 리포트 읽는 그 횟수가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진짜입니다. 이 한병화 위원이 저한테 저 이메일로도 보내주기도 하고 가끔 그러거든요. 네. 이제 방송에서 소개 못하면 꼬박꼬박 읽어요. 꼬박꼬박 읽어봅니다. 근데 참 좋은 글을 쓰시니까 네. 예, 여러분 완전 무료잖아요. 그리고 그냥 페이지 2 앱에 들어가시면 그냥 편하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저희 유튜브 그 커뮤니티 공지란에 보시면 네. 어떻게 자료실을 접근하시는지 저희가 상세하게 그 게시를 해드렸거든요. 네네네. 다음 주쯤에 동영상을 찍어서라도 좀 잘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네. 일단 한번 오늘은 페이지2 앱 회원가입 안 되시면 안 되니까 회원가입하시고 네. 꼭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자료가 진짜 좋습니다. 예. 아 마지막으로 참 네. 내년도 주요한 그 로드맵들을 좀 간단하게 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월 20일 날은 바이든 당선이 있죠.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그 이전에 아마 미국의 주요한 에너지 관련된 부서들 네. 예를 들면 환경청 EPA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부 장관들을 아마 엄선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 전에 하겠죠. 그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되는지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정책들 이슈가 될 거니까요. 그리고 3월 달에는 중국에서 14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주요한 산업별 주요한 그 목표치들이 나옵니다. 네. 예, 풍력, 태양광, 전기차, 수소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건지. 3월에? 3월에 이제 아마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미 뭐 중국 정부는 갖고 있을 건데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6월 말에는 EU에서 그 각 부문별 탄소 배출 목표치를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교통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그 규제가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11월 말에서 12월에는 이제 포스트 파리 협약, 파리 협약의 이제 시즌 2를 갖다가 합의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으로 파리 협약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올해 열렸어야 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열려 내년으로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들어가니까 미국이 들어가니까요. 그게 이제 영국 글래스고에서 석탄의 이제 시발점이 시발지 영국 글래스고라는 게 제일 내연이 심한 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이벤트들 좀 체크를 하시면 네. 투자하신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상황이겠죠? 리포트 읽어봐. 아, 읽어볼까요? 안 읽으라 그래 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함께해 주신 오버웨이시죠. 오버웨이. 오버웨이? 비중 확대. 아 전재산.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함께해 주신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염 차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